지금 최근의 흐름에서는 코스피에서 조선주가 대장 같아요. 네. 네, 조선주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시장 흐름을 딱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은 새로운 것들이 부각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자동차, 조선주입니다. 자, 조선주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현재로서는 기대감이에요. 조선주가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때 그동안 하락했잖아요. 2분기 동안 하락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고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례를 들어서 뭐, 아까 안 그래도 뭐, 종목 3개 차트 좀 이따 들어갈 건데, 네. 차트를 보고 사례를 이해 편의를 하겠습니다. 자, 현대 미포조선 사례를 가지고 미포조선. 얘기하겠습니다.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렸어요. 왜 내렸을까요? 첫 번째, 재료값이 올라갔다. 후판 가격의 상승이 부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컨테이너 선 수주가 감소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바로 대단히 부정적 요소인데, 거꾸로 해석하면은 재료비 올랐어? 그럼 제품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조선가가 올라갔다는 측면에서는 해당 기업의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인 상태에서 어설픈 손절을 지양을 하고 자 기다렸더니 최근에 수주가 쫙 들어와주고 있어요. 네. 조선주의 특징이요. 한 10월 달, 가을쯤 접어들고 겨울로 넘어갈 때 수주가 들어오고요. 연초에 많이 들어와요. 그런 계절적인 어떤 요인을 봤을 때는 주목해야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조선주는 사실 좀다 좋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현재 지금 수주 자체는 흑자 수주잖아요.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데 이 수익 자체가, 일감 자체가 수익이 일감 흑자냐. 이런 어떤 퀘스천만큼 들어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뭐 LNG 선박이 고부가가치의 선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쉽게 중후장대 업종이라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업종들. 한번 좀 오르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올라타면 또 내리기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하방을 확보했고요.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은 어떤 네네. 종목인가요? 뭐 가장 뭐 지금 차트를 바로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뭐 종목은 제가 현대 미포조선을 가장 선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실적이 제일 좋거든요. 예,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 넘버 2 한국조선해양도 제가 선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중공업을 또 제가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이세 종목 선호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선호를 하는 것은 실적이 가장 좋은 현대 미포조선보다는 현대중공업을 선호해요. 왜냐하면은 가까운 기간 내에 어떤 그 수급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월 달에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있거든요. 그 부분 있고 MSCI 지수 편입 언제 되노?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내년에 보호예수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5월 달 정도에 그 이슈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어쨌건 12월 달에 코스피 200 부분에서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만 8천 500원인데요. 하방 제한할게요. 10만 원. 예. 10만 원 밑으로 빠지면 빠진다는 거예요. 매도하시고요. 예.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증권사의 최고 목표치인 13만 5천 원까지 보시고요. 종목 좀 뚫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원시원한 분석, 또 기회도 잘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매매 전략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 테마 이슈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